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 다음 문장. 여러분, 이것도 연필 안 되고 싶었지만 연필을 댈 수밖에 없네. 요거 보면서 문법이 생각나야 되는데요. 물론 잠시 후에 정확히 하겠지만 해석돼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해석할 건데 머릿속으로 제가 해석하는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문법 좀 이따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비록 과학적 설명이 과학에게 중요할지라도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잠시 후에 제가 분석할 때 정리 꼭 하십시오. 비록 과학에게 과학적 설명이 중요할지라도 무엇하는 것은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요.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네요. 단지 학습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과학의 산물을 학습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과학의 산물이 아니라, 산물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something, more,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요. 문제는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만은 충분하지 않다? 공식, 또는, 아까 뭐였어? 공식 말고, 포뮬러 말고, 사실, 이것만으로는 뭐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이거보다 뭐가 필요하다? More.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번.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 선생님들, who are aware of this action of science? 이와 같은 과학의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hold, 가지고 있는데, 불완벽한 견해, 무엇에 대한? 과학에 대한 불확실한 불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something more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Learning their students. 자, 과학. 근데 과학에 대한 불완벽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learning their students should experience. 자, science learning. 사이언스 러닝까지 가겠군요. 그들의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과학 학습에 대한 불완벽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something more이 없으니까. 그렇죠? something more은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Presenting science to students. 학생들에게 과학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으로서? As an accumulated body of knowledge. 이렇게 동사가 어드레스입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소란 뜻이 아니라 연설하다의 뜻이 아니라 다루다, 다루다의 뜻이죠. 즉, 지식의 축적된 본체로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은 다룹니다. 오직 하나의 측면만 다룹니다. 폭넓은 문화, 과학의 폭넓은 문화의 한 측면만 다룹니다. 이거 뭐예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그리고 will give, 줄 거예요. 학생들에게 뭔가 충분하지 않은 걸 주는 거죠. 이해가요? An inaccurate and limited view of the discipline. 그 학문에 제한된 견해, 정확하지 않은 견해를 학생들에게 줄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과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공식이나 사실만, 과학적 축적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뭔가 더 필요하다. 아직 뭔가 더 필요한데 뭔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 3번, 과학은 뭐라고 얘기했어? 과학은 객관적이래. 어떤 점에서 객관적이래? 잠깐만, 과학이 객관적이다. 이거 위험하다, 그치? 아니, 이 틀에서 보면 되게 위험하잖아. 과학은 객관적이다. 누가 객관적인 거 몰라?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건 뭐야? 과학은 공식이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건데 갑자기 과학이 객관적이다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
어떤 점에서 위험합니까? The principles of science, 과학의 원리가 can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by anyone,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get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느낌 옵니까? 느낌 와요? 됐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